안녕하세요, 쿠미입니다. 요번에 계속 저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는데, 제가 아이템들 그동안 많이 쌓아만 두다가 그 요즘에 하나씩 풀면서 영상을 올리겠으니까 다들 한번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디움 자켓, 레터맨 자켓, 바시티 자켓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런 아메카지 아이템, 이런 아메리칸에서 이 바시티 스타디움 자켓은 절대 뺄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죠.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필수 아이템이 모두 다 필수 아이템이네. 우선 바시티 자켓은 이런 퀄리티나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뭐 저가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왕 사는 거 끝판왕을 사자 해서 토요 엔터프라이즈사의 화이츠빌 바시티 자켓을 구매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츠빌 바시티 자켓입니다. 오, 라벨링이 레터링이 장난 아니죠. 폰트와 이 박음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컬러는 레드 컬러로 갔거든요. 보통 네이비랑 블랙 뭐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, 그나마 저는 좀 클래식한 게 레드 컬러가 더 빈티지해 보이고 클래식한 멋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레드 컬러를 샀습니다. 우선 보시면 이게 패치가 되게 많잖아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팔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, 보통 이 느낌을 아는 분들은 아시거든요. 보통 그 뭐랄까, 약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정신 사나워, 뭐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많어, 이게 뭐 잠바야, 막 그렇게 보는 계시는데, 이런 고증을 알고 또 옷에 이해가 있는 분들은 딱 보고 이거 어디 거죠? 어디 샀어요? 막 물어보더라고. 멋있다고.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. 이 제품은 바로 토요 엔터프라이즈의 화이츠빌 제품입니다. 화이츠빌. 이 화이츠빌이 그 스타디움 자켓을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. 일본에서. 여기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데, 이거 진짜 이런 원단이나 이런 박음질 퀄리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저 같은 경우도 이런 옛날 고증을 만든 옷들은 진짜 퀄리티랑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바시티, 토요 엔터프라이즈의 화이츠빌 바시티스를 구매했습니다. 착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은 총장이 되게 짧아요. 우선 이 박음질 보시면은 전혀 싸 보이지가 않아요. 장난이죠. 패치 같은 거. 자세히 봐도 이 디테일이 너무 멋있습니다. 챔피언, 챔피언. 여기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하고 하단도 시보리. 포켓이 옛날 그 자켓이나 클럽 자켓이나 가죽 자켓도 그렇고 포켓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. 그 A2 자켓처럼 식으로 앞모습, 옆모습, 레터링 장난이죠. 뒷모습, 전후좌우 모습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목 부분도 시보리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추울 때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보통 이런 아메카지나 이런 워크웨어 스타일이 옛날 옷들을 그 다시 복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. 이 자켓도 옛날에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1800년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 180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 야구팀에서, 원래 이게 바시티가 그전에는 레터맨 자켓이었어요. 하버드 대학에서 야구팀에서 이 레터맨 자켓으로, 그 당시에는 이 팔이 가죽이 아니었거든요. 당연히 스웨트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야구티 입으면서 스타디움 자켓 바뀌면서 팔이 가죽으로 바뀌게 된 거죠. 그 180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그 H 마크 많이 봤을 거예요. 그것도 많이 복각을 하는데, 그 대학 선수 중에 약간 스타 플레이리스트 그런 선수한테만 H 라벨을 부여해서 이런 걸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. 거의 지금이 2024년이니까 거의 1800년대면 거의 뭐 언제 200년 전부터 입던 처음 생긴 자켓이라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1930년대 이런 일반 대학에서 야구팀이나 팔 가죽도 되면서 그때부터 바시티 자켓이란 게 시작이 된 거죠. 거의 뭐 코치 자켓 제 영상 보셨죠?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치 자켓처럼 팀의 이런 사기, 단합, 유기투합을 위해서 이런 뭐 바시티 자켓, 코치 자켓, 이런 라벨을 박아서 막 으쌰 으쌰 그런 의미에 취지해서 유니폼에서 유래된 게 가장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바시티 스타디움 자켓이
굳이 뭐 워크웨어나 아메리칸 브랜드에 나오게 하겠지만 일반 뭐 명품 브랜드나 뭐 스트릿 브랜드, 도메스틱 브랜드 모든 의류 브랜드에서 이 스타디움 자켓을 발매 안 하는 건 다 없죠. 물론 다 공통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브랜드마다 핏, 원단, 뭐 색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패션계, 이 패션 브랜드에서 이런 스타디움 자켓, 야구 잠바는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좀 아메리칸 클래식적인 거는 이 화이트빌 여기가 잘 부각을 하고 핏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진 거죠. 이 독수리 아마 영화에서 보신 게 없어요? 옛날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막 농구 게임할 때 독수리 탈 쓰고 막 응원하잖아. 옛날 영화에서 그 당시 배경에. 이 독수리 탈. 그 골든 이글스라는 그 미국 농구팀인데 이게 보시면은 1972년, 1973년 2회 동안 챔피언을 두 번 했어요. 그래서 골든 이글스 챔피언 한번 72년, 1973년 챔피언 기념 골든 이글스 바시티 자켓입니다. 하여튼 컬러도 좋고 패치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 그 데님이나 치노랑 같이 착용하기 아주 딱 좋은 바시티 자켓이죠. 아마 전체적인 디테일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뒤에가 예술이에요. 팔은 당연히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 바시티 자켓 복각한 거는 거의 팔이 좀 길고 총장이 좀 숏하다는 거. 그것도 요거는 화이트빌이라는 브랜드로 헤어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에서 전개하는 스타디움 자켓 화이트빌 브랜드입니다. 여기는 그 스타디움 자켓만 복각을 하면서 발매를 하고 있는데 이 토요 엔터프라이즈는 슈가케인, 선서프, 그리고 테일러 토요 제가 스카짜한 영상 올린 거 그걸 발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화이트빌을 또 전개해서 같이 그 총 60, 70년대 옷들을 복각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일본의 토요 엔터프라이즈입니다. 참고하세요.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.